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넷마블 윷놀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만에 하는 건가?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넷마블 윷놀이. 합쳐. 나 같으면 합친다. 이럴 때 과감한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올라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합치는 것도 한번 해볼 법해. 초반이잖아. 아쉬운데? 합치지. 합칠 법 했는데. 근데 합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백도 일단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는 새거 갈게요. 잡히더라도. 하지만 잡히지 않았고요. 아, 도? 이거는 그냥 새거 나가서 두개 합치고, 백도를 한번 노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 이거 올라가겠죠? 제자리 있는 거? 걸. 이건 도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잡히겠네. 초반은 뭐 흐름이 상대방이 좋긴 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상대방이 뭐 말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의미 없어.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 괜찮아요. 네. 세 마리 합칠 것 같은데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냐면은 상대방이 밖에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안 도가 나왔네. 잡는 게 맞겠지. 쫓아갈게요. 걸만 안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아마 세 마리 합친 거 가지 않을까? 이걸 온다고? 이거 오는 거는 판단이 차라리 세 마리 합친 거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안 갔기 때문에 바싹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세개 합친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아! 근데 여기서 도가 나오네. 걸 이상 나왔으면 됐는데. 까비.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걸 나오면 안 돼? 아이고, 도 뭐가 나오네, 하필이면. 아, 까비. 세 마리 일단 들어갈 거예요. 그나마 낙 나와서 다행이다. 아직은 할 만하다는 마인드입니다. 한 마리밖에 안 남긴 했지만. 아이씨, 뭐야. 올라가. 도는 잘안 나와. 그렇지. 상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6개. 아, 도. 도도 뭐 나쁘진 않아. 잡을 순 있으니까. 개 합치고. 상대 윷만 안 나오면은, 아이고, 씨. 헐! 그렇지. 이러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도. 살살. 아, 개 나왔네. 그래도 앞장 서는 게 낫겠죠? 상대가 개나 걸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앞장 설게요. 그렇지. 개나 걸 나올 확률이 높아서, 일단 앞장 섰는데, 백도? 아,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를 여기로 빼겠습니다. 상대는 어쨌든, 오!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방금은 진짜 말도 안 됐다. 상대 걸 나와라. 걔? 걔 나오면은, 내가 걸 나오면 여기 가야 돼. 뭐 걸? 잠깐만. 아, 뭐, 걸.
쫓아가는 게 맞긴 한데, 아, 애매하다. 걸, 도개, 걸륜, 뭐. 네 마리 합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쫓아갈게요. 바싹 쫓아가서 요거 압박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아니었나? 아, 그냥 걸 이거 내려갈 걸 그랬나? 그렇지! 도개, 걸륜, 뭐, 그렇지. 바로 이거지. 넷마블 윷놀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 상대방 아마 샤큰 쳤을 겁니다. 저 정도면 안 칠 수가 없지. 이거를 내리는 게 맞겠지? 그 타이밍에 딱 뭐가 나와주네. 합치고. 근데 아직 제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또 말도 안 되게 상대가 뭐랑 육 같은 거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저를 잡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 천천히 가는 거야. 다 왔어. 개개만 나오면은, 아니야, 걸개만 나오면 된다. 오케이, 또 개 안 나와서 이제 빠른 루트로 못 가고. 도? 여기 가. 좋아, 좋아. 뮤시랑 뭐 같은 것만 안 나오면은 사실상 저의 승리죠. 좋아요. 어? 야, 설마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로 뺄게요. 갑자기 막 뭐랑 막 육 같은 거 막 나오면은 오케이 됐어. 내가 나왔어. 내가 유시 나왔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첫 판 승리로 됐고요. 어, 나 3승만 하면 300승이네. 유 좋아요. 걸. 오늘 윷놀이는 오랜만에 했으니까 300승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3연승 해가지고 300승 달성하면은 딱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만약에 계속 패하면은 300승 될 때까지. 예. 아! 이건 무조건 잡혔지. 이웃 새거 나가서 걸로 잡으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한 번 더 던지고 걸 나왔으니까 요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잡아버리시네요. 독의 걸.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싹 다 잡아버리셨어요. 자리 좋고 합치겠죠? 100%야 100%. 근데 여기서 걸 나오면은 새 거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개가 나왔네요. 다행히도 도 나오면 근데 전진할 겁니다. 여기로 요거는 새 거 나갈게요. 한번 노려봐야지. 요거 잡히더라도 한번 노려. 어, 설마 안돼. 걔는 안돼. 오케이 다행이다. 아마 걸 올라가고 모으로 합친 다음에 두 마리 합치겠죠. 그게 맞는 판단이야.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그냥 가만히 냅둘 겁니다. 상대가 개가 나오더라도 말이죠. 육걸. 와, 이거는 육 가고 독에 걸려. 아, 이거 꼴이 나겠네. 와,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좀 힘들겠는데요. 무조건 도가 나와야 되는데. 도 백도 말고 도. 아, 이거는 힘들겠다. 여기로 뺄 걸 그랬나? 여기로 빼서 한 번 더 백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았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도, 개, 걸, 륜, 모. 도, 개, 걸, 륜, 모. 모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안 돼? 아, 까비. 아, 진짜 까비.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는 게 맞겠지?
일단 가고 상대가 낙 나오길 바래야 돼. 아 까비. 오케이. 두 번째 판은 조금 아쉬웠고요. 세 번째 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승 1패 잡아주고. 저는 이거 과감하게 합칠 거예요. 잡혀도 상관없어. 안 잡혔잖아. 이번에 개 나온다? 그럼 또 합칠 생각이었는데 걸 나왔으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장거리 배수 미션이 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가는 장거리 배수 미션. 6회 좀 아쉽네. 요거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씨 백도 하나가 거기서? 유트 한 번? 까비. 일단 두 마리 합친 거 꼬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한번 던져주면서 전진을 해주고요. 도 새 거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번엔 내가 잡는다. 아 까비. 생각보다 도가 잘 안 나오네. 살살 던지기 도가 잘 안 나와요. 개나 걸 나오면 잡히니까 잡힐 확률 90%. 다행히도. 아 왜 또 이씨 백도 하나 오세요. 오 이걸 안 잡혀? 육걸 잡지 못하니까 아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한 마리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을 때 쭉 전진하는 게 낫지. 세 마리까지 아마 꼬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치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유시나 뭐 같은 거 한번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걸도 괜찮아요. 백도 도 좋고요. 빠른 루트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밟았고요. 또 백도 나왔네요. 근데 걸 나오면은 여기로 갈 수가 없겠죠. 갔다가 잡히면은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걸 내렸어요. 봐봐 이거 내려갔으면 잡혔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나 같으면은 이거 6 가고 아니다 그냥 새거 나가서 그냥 쭉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밖으로 다 나왔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오시네요. 도 개 나올 확률 높으니까 독에 가서 이거 잡을 생각. 합치겠죠? 아 개가 안 나왔네. 꼬린 할까? 전진할까? 그래도 전진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여기서 쫓아오잖아요. 개 제가 유리한 건 맞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새거 나온다 이거. 새거 나오는 게 맞아. 아 이걸 이쪽으로 오시네요. 새거 나오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쪽 땅만 안 밟게끔 어떻게 딱 됐으면 좋겠는데 백도. 아 이거는 고민이 너무 되는데? 합쳤다가 다음 턴에 걸 나오면은 잡힐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기로 가자니? 아 그것도 좀 애매한데? 차라리 이쪽 자리에서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걔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 차라리 여기서 합치고 이쪽 자리에서 걸을 한번 노려보자. 그렇지 이게 맞아. 일단은 지금 298승이고요 2승 남았습니다. 2승 찍자마자 바로 오늘 넷마블 윷놀이는 끝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지금 캐릭터 바꾸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캐릭터가 바뀐 것 같아요. 오, 캐릭터 바꾼 효과가 좀 나왔나? 합치겠지 뭐. 그러다가 내가 뭐가 나와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안 나오네. 개 나오면 합칩니다. 근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아, 샤플 또 거의 나오냐 거기서. 무조건 개 나올 줄 알았는데. 설마 또 걸 나오진 않겠지? 와, 설마 걸게 나오나? 다행이다 그나마. 이러면 괜찮아요. 아니, 아씨, 긴 게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이거 이쪽으로 독에 걸려 가고 독에까지 가면은 너무 불리해지는데? 걸 나와야 돼. 아! 아, 안 돼. 지금 타이밍에 왜 나게 나와. 에이씨, 이거는 힘들겠다. 좀 힘들겠어요. 요거는 뺄 수가 없는 게, 어? 빼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가 저 걸, 걸 쪽으로 가면 안 돼? 어, 다행이다. 잡고, 개! 그렇지. 바로 이거지. 진짜 놀랐을 거예요, 이거는. 나였어도 놀랬어. 완전 리셋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저는 꼴이 나고요, 한 마리. 두 마리 합쳤네요. 모두 모개. 요거는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합치겠습니다. 개 가고 모로 합친 다음에 두 마리 움직여주는, 네, 그런 플레이. 새 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대. 괜히 이 걸자리 갔다가 나한테 내가 걸나와서 잡히면 어떡하려고. 어? 요렇게 되면 어떡하려고요. 이러면 내가 신나지지. 개자리 올라가고 다음 턴에 걸나오면은 당연히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도 나왔으니까 도도 얘를 움직여야 돼요. 아, 낙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타이밍에. 아, 불안한데? 잡힐 것 같아, 이제. 아, 저 타이밍에 낙이 나오냐, 하필이면. 최소 도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이 불안한 게 뭐냐면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방이 나를 잡을 수 있는 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와, 뭐야. 아, 잡혔어. 도 간 다음에 독에 걸류수로 해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독에 걸려, 독에 걸려, 도. 아, 그건 못 잡았네. 어쨌든 뭐 두 마리가 잡혀버렸어요.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일단은 내려갈게요. 윷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윷 앞에서 너무 많이 늦었어, 상대방이. 아, 잡혔다 이거. 다행이다, 안 잡혔다. 꼭 이렇게 잡혔다 막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진 말투로 말을 해야지 안 잡혀요. 독에 걸. 바로 뒤에 쫓아오면은 백도로 잡아버릴게요. 안 되네요, 백도가. 개 세고 나가는 게 좋나 아니면 걸자리로 가는 게 낫나? 그래도 돈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개가 너무 잘 나와요. 네, 솔직히 걸보다 개가 더 잘 나와. 아, 백도 나왔네, 상대. 그나마 다행.
이거 빼야죠. 여기로. 이거 빼네? 오우, 고마워요. 일단 꼬리는 할게요. 도마림 채 꼬리는 시켰고요. 상대가 유시 나왔네요. 꼬리는 안 했으면 잡힐 뻔했네요. 유슬 왜 이렇게 잘 던져? 와, 이거 합친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는데? 이러면 밖으로 다 나왔어, 상대방. 큰일 났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예. 아씨, 벌 나오면 큰일 나는데 상대. 개 나오도 큰일 나네. 일단은 올라가. 올라가고. 아씨, 세 마리 합치겠다.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야. 이러면 가능성이라도 있어.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 도 나왔고요. 걸! 그렇지. 제발 상대 걸만 나오지 마라. 개! 그렇지. 이러면은 상대방 아마 이거 움직일 겁니다. 도 나올 확률보다 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 타이밍에 도를 던지는. 아이씨, 왜 그래. 도 나왔어야지. 이러면은 상대 이거 꼬리 날 거고. 아이씨, 산책 당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걸 한번 나와주세요. 아씨, 아니 아직 몰라.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다음 턴에 개 나오고 제가 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 네, 이제 알아요. 이러면 2승 2패고요. 네. 5판 3선이라 생각하면은 마지막 판 네. 가보겠습니다. 나 298승인데 이거 2승 금방 하겠지? 갑자기 살짝 불안한 느낌. 이번엔 걸 안 나오겠지? 아, 진짜. 걸 겁나 잘 나오네. 설마 이번에까진 아니겠지? 그래, 이번엔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걸 나오면 합칠 건데? 나는 과감한 판단을 좋아하니까. 좋아요. 이번에도 걸 나온다? 그럼 합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안 나왔으니까 일단 올라갈게요. 오우씨. 새 거 나올 생각인가? 새 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새 거 안 나오시네요. 아, 근데 나 유시나 뭐 같은 게 안 나오는 거 같아. 나올 때 된 거 같은데 이제. 오케이, 그렇지. 아, 말하자마자 바로 나와주는구나. 땡큐. 오, 개까지 나와주면은 백도. 일단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윷, 도개, 걸, 윷, 백도. 아니야. 아, 지금 애매한데? 아니, 백도가 나와서 애매하게 만들어 사람을. 아니, 몰라. 그냥 과감하게 가. 진짜 자신감 있게 갑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한 판단인데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아니, 이건 합치라는 소리잖아. 알았어. 자신감 만빵 가자. 젠장할. 바로 잡혔네. 역시 과감한 판단은 해롭네요. 도박은 해로워. 원래 정석적인 플레이를 했다면은 아마 쭉 갔겠죠? 도개걸려 두개걸려 타고. 하필 백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도박을 안 할 수가 없었네 방금은.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 할만합니다. 아씨, 할만하다는 소리 하자마자 바로 낙이 나와버리네. 이 개같은 윷놀이는 맨날 개만 나오고. 합치겠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너무 말이 너무 안 좋게 나와요.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네.
수는 없지. 개, 개 같은 윷놀이 진짜. 개만 나오고 여기 개만 나오면 할 게 없잖아.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리고 상대 지금 두 마리 꼬리 냈기 때문에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와서 상대가 오히려 날 견제를 하겠네. 나 이거 빨리 꼬린 시킬 준비해. 쫓아올 거고. 아 이거 꼬린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아 정말 애매하다 상황이. 합쳐. 설마 윤 나오겠어? 이 타이밍에? 설마 백도 나오겠어? 낙이나 백도 안 나오면 됐지. 지금은 백도 나왔으면 좋겠. 아 젠장할. 아! 아 진짜 씨! 아! 아 상대도 막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씨 2승이 안 되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오히려 상대방이 백도가 나와버려. 어?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진짜 몰라요 아직. 일단은 올라가고 상대 걸걸 나오면 돼. 걸! 아씨 힘들겠다 이러면. 제발 도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돼? 아 재미없다. 나가실 것 같은데 상대방. 안 나가나? 오 안 나간다. 오케이 7판 4선으로 올리겠습니다. 5판 3선이었는데 7판 4선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상대방분이 계속 하시니까. 네. 두 번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안 지고 두 번 이기면 2연승 하면 돼. 그러면 300승 달성하면서 7판 4선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개로 잡아주고 한 번 더 던지고. 잘 생각해봐. 기다려봐.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일단 모 가고. 아씨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움직이는 게. 아 그냥 일단은 내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가자.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백토나 걸 나오면 또 잡을 수 있잖아요. 개? 잠깐만. 이게 맞지? 한 마리 버릴 생각하고 세 마리 움직여주기. 와 그 와중에 백도 나와서 이거 압박 주는 거야? 도망가야지. 어? 설마 잠깐만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아 이러면은 상대 나 같으면 독에 걸류 타고 도 잡는 것보다 차라리 새거 나가서 요거 압박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러면 나 세 마리 꼬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보이는 한 마리부터 제거를 하셨어요 상대방 분의 판단은. 오케이 걸 좋아. 전진해 전진. 그렇지. 낙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다 왔어요 세 마리. 이럴 때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코린 시켜주고 세 마리를 코린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또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야. 내가 유시나 무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야 유리한 거지. 그게 안 나와버리면은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도 한번 나와주지. 어 잡히진 않았어. 합치겠죠? 아마도 백 나도 백도 한 번으로 잡아. 오케이 좋아. 그래 이거 나와주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긴 거 나와주면은 괜찮아. 상대는 아마 합쳐서 이제 세 마리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마리가 남았다고 해서
유리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지금처럼 이제 육개 같은 거 나와주면은 유리해지는 건데, 근데 또 몰라 상대방도 막 걸걸 나와가지고 빠른 루트 밟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낙 같은 거 나와가지고 봐봐 도 나오고 막 그러면은 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봐, 걸라면 끝나잖아. 어 다행이다 그나마. 독에 걸리면 뭐. 와 근데 이렇게 바싹 쫓아온다고요? 아씨 제발 제발 개 나와라. 어 다행이다 그나마. 아 진짜 그만해. 아니 어떻게 도가 연속 두 번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도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어 아니 넷마블 윷놀이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 아니야? 자 일단 7판 4선에서 이제 3승 3패입니다 지금. 맞죠? 3승 3패 아닌가? 아니야 맞아 이제 진짜 찐막입니다. 나가기 예약까지 준비를 할게요. 이분이랑 찐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승리를 못해서 300승을 못 채운다면 다른 분이랑 해서 300승을 채울게요. 근데 만약에 승리를 하면은 7판 4선에 승리를 하면서 300승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르죠. 오케이. 아까 전에 걸자리 가니까 계속 잡혀가지고 그냥 새거 갔더니 상대 이번엔 개 나오네. 애 같은 윷놀이. 올라가세요.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시면은 걸로 잡을 거야. 도 나왔네. 다행이다. 잡아. 요 좋고 개. 6개. 이건 합치고 그냥 올라갈게요. 어차피 이거 못 잡아. 걸러왔으면은 이거 잡았을 텐데. 설마 상대 6개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다행이다. 6하고 도 여기 한 칸 가겠죠? 걸 좋아요. 상대가 백도가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그렇지. 내려갈 겁니다 아마. 도 좋아. 계속 압박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독의 걸. 독의 걸륜 모. 모 한번 나올 때 됐다. 모 안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즐거운 산책 시간이었어. 나도 그 즐거운 산책 한번 해볼까? 두 마리를 가지고. 좋아요. 아 근데 유시 좀 마음에 안 든다. 묵직한 게 좀 많이 떠야 되는데 묵직한 게 잘 안 뜨네요. 아 또 개야? 개 파티야. 맨날 개만 나와. 개 같은 윷놀이.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한 70몇 프로가 개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이게? 제가 알기론 그런데. 또 개 나왔죠? 아! 아 상대 윷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윷 나오면 이제 점수 미션이라서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아 새거 나가고 싶은데 그냥 이거 갈게요. 상대 낙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까비. 좀 더 빠르게 채우지 그랬어요. 그렇지! 육... 모걸! 아 까비 까비. 아이고 아쉬워라. 그래도 이게 어디야. 도. 아씨 또 불안하게 왜 그러냐. 상대 걸 나오면은 또 바로 잡히는 상황이잖아. 에이씨 이럴 줄 알았다. 이건 어디 자리로 가야 되나? 개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걸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한 마리 꼬리나 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잡힌다고 해도. 아 또 개 나오네 하필이면은. 에이씨
재수가 없구만. 오 좋아. 나 미션 좋아. 미션 좋아해. 일단 가 올라가. 상대도 근데 윷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걸. 아 또 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윷자리 가야 되나 아니면은 개자리 가서 이쪽 도 나오는 걸 바라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도 이게 맞겠죠? 일단 빠르게 전진해서 이쪽 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개 걸. 개. 아. 나 꼬리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마 가만히 있을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렇지. 이걸 원했거든. 막판에 터져주는구나. 이건 사실상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은 바로 상대방이 윷 나온단 말이야 이씨. 안돼 제발 개만 나오지마. 정말 다행이다. 어? 도개 걸윷 합치고 뒤로 빼서 뺏고. 내가 만약 도만 나오면 상대방도 몰라요. 하지만 난 알아요 끝난다는 걸. 나이스. 자 이렇게 하면서 300승을 찍으면서 오랜만에 넷마블 윷놀이를 한번 던져봤는데 방금 저분이랑 7판 4선 승제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막판까지 네, 치열하게 게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넷마블 윷놀이 한번 던져봤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은 넷마블 윷놀이 한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